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꼭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같아요. 마음이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앉아있는데 종일 불편하고 어두워지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다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저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싫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을 돕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후원단체들의 명단을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지금 우리 바로 그 수요일 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실종자가 152명이나 되고 사망이 150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더 애절하고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생명은 물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귀하지만 바로 우리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이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온 국민이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예민해져 있어서 누구 하나 말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방에서 공격을 해올 정도로 지금 아주 민감한 상태에 있죠. 마음의 상처들이 가득하고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새로운 그 도전 앞에서 두려운 거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차분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세월호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이 바로 우리 사회 곳곳의 한 단면이거든요. 정상적이지가 않죠. 뭐 지금 구원파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아주 사교 집단의 그런 아주 엉망진창인 행태가 사회 경제적인 요소 각 분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에만 내몰려가지고 딱 갇혀갖고 이 화창한 봄 날씨에도 꽃나들이 구경하나 꽃잎 하나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학교 새벽같이 학교 가서 밤늦게 잠을 못 자가면서 학원에서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새벽 6시쯤에 일어나서 나가고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의 일상입니다. 가장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정서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에 완전히 지옥처럼 갇혀서 산 거죠. 그럼 그런 상황과 지금 그 아이들이 어두운 캄캄한 차가운 물 속에 빛이 하나도 없는 속에 갇혀있는 것과 그들의 현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들의 탐욕과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애들을 그런 지경에 만들었는데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병든 모습이죠. 사교 집단과 같은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때예요. 지금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남에게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보기에 우리가 괴로운 거죠. 우리가 우울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부류의 한 회사의 한 몇 사람의 선원 선장의 잘못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상처가 깊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죠. 이럴 때는 정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기에 바쁘고 손가락질에 바쁘다면은 영영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는 체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시밭이 되느냐 돌짝밭이 되느냐 길가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좋은 밭으로 자기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으느냐 이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회개할 때이고 정말 좋은 밭으로 이 백성들이 준비되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기를 근본부터 기경하고 각 분야에서 회개하는 운동 그 정말 인간답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치관을 바꾸는 절호의 기회를 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되잖아요. 민족의 미래는 영영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 우리 속에 가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의 모습인가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8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이렇게 100배까지의 결실을 얻게 되는 이 좋은 땅의 그 특징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수용성. 예. 네. 이 좋은 땅은 정말 받아들이는 이 수용력이 좋은 것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수용력이 탁월한 거죠. 달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뭐 수요 예배 나올 정도의 마음이면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이 뭐 틀림없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게 인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메시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뱉어내고 싶은 또 반발하고 싶은 인정하기 싫은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도 끝까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는 마음 이것이 좋은 밭에 좋은 땅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내로서 결실한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 마음 이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결실에 실패한
밭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길가도 금방 새가 와서 뭐 쪼아버리고 돌짝밭은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타버리고 그렇죠? 가시밭은 기운이 막아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수용하지를 못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상황이 수용성을 저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밭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밭이 좋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착한 마음으로 지금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한테 미운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가, 얼마나 나를 수용하려고 하는가, 이걸 보면은 좋은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러면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힘들면 참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듣지를 못하고 자꾸 반발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면 그렇죠.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인 크리스천인 와이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텍사스의 신앙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고 몇몇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세계 곳곳을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운문 잡지인 포이트리의 편집자로 자리를 잡습니다. 굉장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신혼이었던 39에 난치 희귀성 혈액암에 걸려서 굉장히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치료의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서야 믿음을 새로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의 탁월한 사색을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My Bright Abyss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밝은 심연 이런 책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그 여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고통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말씀이죠. 그 외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크리스천이 된 것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이 말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나는 잘 안다, 아주 잘 안다, 그분의 이 외침이 시편을 인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누가 고통 중에 시를 인용하는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용하신 시편의 내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간의 결핍을 절대적 단계까지 느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극동방송 사랑의 떠난을 진행하면서 애청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미안하다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해야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잃은 그 비참함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동참하면서 지금 너무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그 고통인지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욕하고 싶고 선장을 욕하고 싶고 선원들 욕하고 싶고 빨리 진행되지 않는 그 잘못된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고 사회 전체에 대해서 막
분노를 바라고 싶죠. 그러나 또 내면 깊은 곳에서는 왜 빨리 응답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신지, 왜 침묵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정부도 없고 부모도 없고 구조대원도 없어요. 누구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외치실 때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인간을 진멸해버리고 인간 구원하는 거 포기하고 그 아들 절규하는,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냐고 절규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고 구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눈물만 흘리시고 온 땅을 뒤흔들듯이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듯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도 그 죽어가는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그처럼 하나님도 아프셨군요. 내 아들, 딸, 나의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도 이처럼 아프셨군요 하고서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동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체계를 초월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옳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달을 수 없고 내가 해석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내 하나님 마음 생각해보면, 내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몰라도, 원리를 몰라도.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비행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뭐 별의별 과학적인 이야기를 다 해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수도 있는 어떤 그 현상들이 움직이는 사진처럼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게, 그 전파를 타고 와서 내 앞에서 펼쳐진다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해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한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도요, 공기 역학이 별론 소리 다 해도 저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은 완전히 쇳덩어리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내가 그 비행기의 원리와 과학과 모든 걸 다 이해하기 때문에, 기계 하나하나를 다 알기 때문에 타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타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저히 이해 못해요, 제 머리로는. 그래도 저는 그 안에 흠뻑 젖어서 삽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만들어놔서 완벽하게 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남은 다 이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할까? 자기가 맡은 부품 하나밖에 이해 못할 텐데. 참 신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도 받아들이고 잘도 누립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더
심오한 고통과 아픔의 사건 속에도 사건이 섭리라고 믿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관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그 방면에서 그 사건에서 그 물질에 대해서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완벽하신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능률로 최고의 효과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고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말씀이 최소한 내 머리보다는 나아요. 내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뛰어나요. 우리는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 말씀이 영생이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하고 노력을 해도 말씀의 차원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사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분석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는데 박사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 심사위원들보다 훨씬 똑똑할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심사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훨씬 똑똑한 논문을 이해를 못해서 통과를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난처해집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사하는 사람은 심사 대상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전문가여야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훨씬 더 무지한 사람이다 보니까 판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결하는 거, 하나님의 만약에 논문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분이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습관과 스타일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예배 순간순간 임해야 되고요. 저도 성경을 연구할 때 늘 그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 주세요. 내 생각과 내 삶의 스타일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변해야지 말씀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각오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아멘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그거 왜 해야 돼요? 나한테 설명 좀 해봐.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 종은 맞아 죽습니다. 종은 주인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냥 시키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다른 종들이 다 일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주인이 알아서 중요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좋은 밭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는 아무리 커도 바가지만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그 바가지만 한 머리로 온 우주, 끝이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계시해 주시는 작은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진리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에 받아들였어요.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것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그 좋은 밭의 그 결과가 참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100배 결실을 하였다는 것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좋은 땅의 특징이 분명히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경우는 다양성이 없습니다. 운명이 한 가지예요. 다 뭐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다, 살았다,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다양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밭에 떨어졌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100배 결실만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계죠, 기계. 그건 제품이죠. 생산된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저는 들꽃이나 야생화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다양하심, 다채로우심에 감격을 안 할 수 없어요. 그 색채의 아름다움과 빛에 감동이 되죠. 제 방에 물망초꽃이 있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 조그만 꽃잎에서 어떻게 이렇게 파란빛과 보랏빛이 조화되어 있는 마치 형광색 같은 빛이 나는 꽃을 보면요. 그 작은 들꽃인데 그 색깔 앞에서 막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뛰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작은 꽃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 교회에 해바라기 묘목을 쬐끔한 걸 이제 심었거든요. 이제 가을이 되면 아마 해바라기가 크게 열릴 건데, 뭐. 그렇게 큰 또, 꽃도 만드시고, 얼마나 다채로우신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입니다. 좋은 땅은 다양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 심었는데 100가지 열매가 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받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때는요, 그 동일한 본문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동일한 본문으로 약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이 삐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말씀은 잔잔한 감동이 오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속을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불이 일어나듯이 뜨겁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처음 듣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20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인데 그렇게 다르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죠. 어떤 말씀은 지적으로 조용히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은혜 받은 강도가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인생의 절대적인 변화를 경험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졸고 앉아있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괴로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인간 이 말씀 꼭 들어야 된다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동일한 말씀인데 정말 열매가 달라요. 다양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훌륭한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예배 시간마다 보면은 졸고 있는 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잘생긴 분인데 졸고 있거나 전혀 은혜를 못 받는 티가 나요. 아니나 다를까 한 10년 후에인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전도대학교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대요. 감동이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싫어서 어쩌다 한 번씩 나가고 그 말씀 은혜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대요. 네, 그리고 있다가 그분이 저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돌아가신 분의 일기를 읽게 되는데 그 일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일기 내용이 이제 간암에 걸려서 점점 돌아가시는 과정에 기록하는 건데 이 집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지막 생명의 단을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는 애를 쓰는 모습이 기록이 됐으니까 감동이 돼서 교회를 다시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너무너무 막 벅차게 다가와가지고 이분의 전생애가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요 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짤막한 글들을 매일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인터넷으로 2,000명 이상에게 그걸 매일 발송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돈을 개인적으로 들여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겠다고. 이분이 완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분이니까. 근데 저희 신촌교회에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거금을 목적헌금으로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신촌교회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질 않아요. 신촌교회 이름으로 한 번에 할 때 우물을 10개 이상을 팝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우물을 하나 한 교회에서 파게 되면 되는데 개인이 매년 10개 이상을 우물을 파게 돈을 우리 교회 헌금을 하고 그 일을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해라. 목적금을 해서 해야지 개인 자기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일이 되지 않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신천교회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로 헌금을 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똑같은 설교가가 설교를 하는데 어쩔 때는 전혀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힘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순간부터서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놀랄 정도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간이 안 좋으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간이식 수술까지 하게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로 들려지는 순간 언제냐면 좀 바치되는 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점은 그런 거예요. 좋은 바치라는 것은 결코 결과를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적게 거두는 것 같지만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100배의 결실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둘 수 있고 지금은 잠깐 적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남긴 것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효율성입니다. 좋은 땅은 대단히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 8절에 보시면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투자한 것보다 결실이 많은 땅이죠. 이것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어떤 형태로든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땅에 내리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삶의 인생에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요, 처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때보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는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은 작은 씨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거목이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말씀의 씨앗들이 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씨앗이지만 그것이 나무가 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 안에 또 무수한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또 심겨지면 또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번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이지만 효율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을지라도 하나의 씨앗만큼 강력하지는 못합니다. 그 바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바위가 있어도 세월이 갈수록 달아서 없어지지만 생명의 씨앗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엄청난 숲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기만 하면 처음과 나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 전의 삶, 말씀의 씨앗이 자기 인생에 들려지기 전에 그 전의 삶은 밤새껏 헛구물질만 하는 그런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의 씨앗이 인생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 놀랍게 배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 친구의 배까지 불렀는데 거기도 그 배도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결실을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하루에 3천 명씩 회개하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 실패하는 인생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순간은 말씀이라는 게 이게 반신반의할 정도로 작은 거였지만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인생을 던지기 시작했더니 나중에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것은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죠. 베드로의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 초라한 실패한 인생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자 청년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죠. 이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젊은 관원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젊어요. 학자예요. 모든 걸 갖춘 가장 완벽한 예수님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의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위처럼 든든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아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재는 없어지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것은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백배 결실, 만배의 결실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없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역사의 길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인생을 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켜 행하면은 반드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위대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뭐 시편 전체에 가장 중요한 1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명한 성서신학자인 오토 파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들 그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세. 이렇게 점잖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것이 아니면 그럼 누가 일으켰단 말인가? 웅성웅성했는데 그 교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이야.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 큐티하고 있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그 사람을 폭발시켜서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네. 여러분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을 두 번이나 썼어요. 한 번은 짧게 썼고 한 번은 성경 전체보다도 길게 주석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진리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는데 생각해보세요. 루터라는 한 신부가 또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엄청나게 영향력 있게 만드는데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가능한 것은 루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지금의 영국, 지금의 미국, 지금 이 위대한 기독교 국가들의 형성은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정말 억배 이상의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지켜 행하고 인내해서 결실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살아가는 동안 내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현할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헌신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 삶으로 다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능력의 삶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이 세상의 요구와 가치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